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시리즈 12주를 가게 되는데 12명의 소선지서 책 한 권씩 우리들이 12권의 구약성경을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원고를 2018년도에 완성을 해놓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4년을 끌고 오다가 오늘 이제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12주를 나누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이 12권의 소선지서를 배우는 것도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소선지서에 대한 지식도 여러분들이 얻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메모하면서 또 외우고 기억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제 호세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이번 주 성경 통독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이 12소선지서를 가게 됩니다. 정말 퍼펙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다음부터 올 때는 이 말씀을 좀 읽고 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호세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성경 신약 39권 안에는 예언서가 16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은 거예요. 예언서가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권을 대선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나머지 12개를 소선지. 소선지 기억하기도 좋아요. 소선지. 12개 소선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선지서가 뭐냐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네 가지를 대선지라고 하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무엇일까요? 아마 통독을 했던 분들은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으니까 알고 계실 텐데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께, 얼마나 양이 많으냐에 따라 네 권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 이렇게 구분했고 나머지 분량이 작은 12권을 소선지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경중을 따지는 것은 이 선지서를 보는데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16개의 선지서들 가운데 특히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배우는 12개의 선지서들 가운데 이 선지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주제를 우리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이 한 권씩 12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모든 성경을 다루지 못하고 이렇게 핵심만 뽑아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이렇게 설교한 사람의 목소리로 동일한 목소리로 통독이 돼 있잖아요.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12선지서를 잘 우리들이 공부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2선지서를 공부하는 동안에는 말씀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옆에 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중간중간에 옆 사람을 보고 졸면은 콕콕 이제 찔러주시는데 찔르면 안 되는 사람을 막 찌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깨워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 또 12소선지서의 전체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키워드가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회복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인지를 알아야 이 회복의 의미를 우리들이 잘 알 수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멀어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12선지서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는 예언자의 이름을 딴 이 16권의 책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 정도 상식은 아시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남유다 사람이었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한 사람은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요나. 그런데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고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한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 정도면 또 호세아에 대해서 지식을 좀 알았죠? 자, 예언서는 예언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라고 하는 것, 성경의 예언서는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미리 예, 앞에 것을 예언하는 예자가 아닙니다. 그 예자는 말씀 언변으로 되어 있어서 맡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말하는 것이 예언자지 미리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것이 예언서가 아니에요. 이 정도도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언을 한다 그러면 미리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면 이게 뭘까요?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예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언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언자가 누구인지를 아주 짧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에 대해서는 호세아 1장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남유다에 이런 왕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바로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이 왕이었던 이 시대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다. 그리고 그는 누구냐면 부에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열왕기상 15장에 또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호세아와 이 호세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니라 예언자 호세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성경은 그 연대기적인 그런 그 역사적인 기술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던 때 예언을 해요. 근데 이 호세아는 그보다 훨씬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여로보암 2세 때 예언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벌써 한번 찌를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려워 지금 막 역사 얘기를 하니까. 자, 요 정도까지 이제 서론. 자, 호세아 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호세아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음탕한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이 표정은 뭐예요? 이거 생소한 거예요? 고멜 아시죠? 호세아는 고멜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호세아 1장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그 아내를 통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의 이름을 지어주시죠. 이 이야기는 이제 조금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이 세 자녀까지 둔 음란한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그 여자를 다시 데려다가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12주 동안 우리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자, 김병삼 목사님 하고 누가 불렀어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실없는 사람이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다면 이름을 부른 의도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 뒤에서 예진아빠라고 불렀다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제 아나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보고 예진아빠 이렇게 부르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겠어요? 목사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게 불렀을 때는 그 이름에 합당한 부름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 호세아를 호세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소선지자가 다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셨을 때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호세아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 소선지서
이 호세아를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진짜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호세아 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얼핏 봐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호세아에게 이렇게 황당한 명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음란한 여자는 무엇일까? 자, 제가 묵상팀에 요 설교도 12개를 다 이렇게 나눠주고 묵상팀이 다 묵상을 했어요. 묵상팀의 한 장로님이 이렇게 글을 좀 쓰셨어요. 다른 선지자와 달리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고매를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셨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다가 하이라이팅한 부분이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행하신 사랑을 비유로 보여주는 삶을 산 것이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겠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이 호세아에게 있었다. 그러면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과 또 불륜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아, 참 이게 잘 이야기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끼리 서로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는 것을 불륜이라고 말한다. 음란은 이와는 다르다. 눈이 맞고 정이 통하는 것보다는 그저 상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쾌락을 추구하는 게 음란이다. 자, 보세요. 불륜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끝나서 다른 사람들과 정이 났어. 이걸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음란은 여전히 이 사람과 살고 있으면서 그냥 여기저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지금 우리들에게 대입해 볼게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제물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이 원하는 여기저기에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이 다른 것에 우리들이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계속되는 이 선지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이 순종관의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긴장관계, 종종 이 긴장관계는 왜 존재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 참 힘든데 이유는 우리들은 understanding이죠. 우리들이 이해가 되면 순종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긴장관계.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trust, 신뢰할 때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이 되는데 우리들은 이 이해와 순종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뢰하면 순종한다. 이해하려고 하면 순종이 참 힘들다. 이 순종의 기저, 이 순종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에 딱 와 닿으면 순종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몰라. 그러면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그럼 또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과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갈등이 존재해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던 때 80년대 초반 그때는 우리나라에 참 데모를 많이 했던 시절이에요. 정말 체류탄 냄새를 많이 맡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감리교 신학대학에서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서 선지동산, 우리가 선지동산에 외치는 선지자다. 그 말은 어떤 의미였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역동성, 이 신앙이 힘을 잃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에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 예언서를 통해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선지자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과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제가 요즘 고민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게 있어요. 요즘 이 세상에 가장 큰 이슈는 사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돈에 연결된 문제예요. 옛날에 이 클린턴이 대통령 될 때 그가 아주 멋진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죠.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그것 때문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죠. 요즘도 이제 선거를 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민생, 경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민생, 경제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희망 고문이에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칼럼에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시절, 그때는 지금처럼 민주화도 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던 때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았대요. 지금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경제 민주화도 얘기하고 민주화가 되었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이 간격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 원리에 맡겨놔도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는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시장을 좀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도 여러 가지 규제를 내지만 그 규제로 잘 안 돼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지난번 정부에서 이 전세 집값을 잡겠다고 그 전세를 사는 사람들 2년, 4년, 10년 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고 그 규제를 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규제를 냈더니 미리 돈을 올려. 그래서 이쪽에서 누르면 이쪽으로 터져. 그게 뭐예요? 풍선 효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 그 법, 그것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소망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언서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세상이 어떤 죄악으로 관영하고 어떤 논리들을 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언젠가도 했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니까 전세 올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 참 감사하고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 모두가 여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중에는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바보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갈등을 겪고 우리들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이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욕심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지 않게 한다면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미 성자가 됐거나 아니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 불편한 가운데서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불편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고, 이 힘든 말씀, 불편한 말씀 때문에 불순종할 수 있고, 결국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 선택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결론을 얘기한다고 끝날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자,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지금 졸까 봐 빨리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자, 각오가 되셨죠? 네, 자, 회복.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들이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후에 첫 번째 받은 명령이 음란한 여인 고메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것이었어요. 예언자가 매춘부와 결혼을 하라고요? 게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요? 자식을 낳고도 도망가 그 여인을 다시 데려다 살으라고요? 그런데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시죠. 너희는 나의 신부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남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어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죠. 우상을 숭배하죠. 그런 유행가의 가사가 있나요? 님 하나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라고, 뭐 그런 거 있나요? 예. 님.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촌수가 없어요. 한없이 친밀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점 하나 딱 찍고 남이 되는 것이 마땅해요. 영적인 간음이 일어난 거예요. 간음이 뭐예요? 남편이 없는데 딴 데 한눈을 판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을 판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점 하나 딱 찍고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호세아 11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가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호세아 14장 4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고메를 통해 낳은 그 자식들,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식들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자, 호세아 6장 3절과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의 개인적인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예언자가 음란한 아내를 취하는 큰 문제, 율법에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계속해서 음란한 일을 계속할 때 계속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호와를 힘써 알자.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호세아가 그 어려운 일을 순종하여 그 음탄한 여인 고메를 맞이하고 그 자식을 낳고 도망간 여인을 다시 데려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음탕한 고메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이 힘든 상황,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이야기하죠. 세 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지식으로 알면 좋겠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지명 이름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아시죠? 이 아합이 오므리 왕조에 속하는 사람이야. 아, 이것도 왜 좀 찔릴 시간이 다 와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그 왕이 바로 호세아가 예언하던 그 시대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피로 심판하시겠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피로 심판하겠다.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저는 히브리어를 공부하진 않았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로가 들어가면 부정의 의미랍니다. 반대의 의미. 로 루하마. 그다음에 그 다음 셋째를 로 암미라고 줘서 로 루하마는 뭐냐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피로 심판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음란하게 낳은 이 자식에 대하여 이 이름을 알려주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해?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자식들이야. 이것이 일반적인 법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이 없는 새 자식을 낳은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그분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곳에서 다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야, 오늘 날이 밝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날이 밝았어요. 글쎄, 놀랍지 않으세요? 자고 일어나면 날이 밝는다니까요. 어김없이 빛이 찾아와요. 자고 일어나면 어김없이 빛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서 건기가 되면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늦은 비가 내리잖아요. 다 소생해요. 늦은 비처럼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늦은 비가 오면 모든 것이 소성케 되는 것처럼 늦은 비와 같이 캄캄한 어둠이었는데 새벽이 오면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새벽 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다. 우리들에게 오신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acknowledge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안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다. 시인한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자, 우리들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소망이 없는 이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복을 말씀하신다. 그 소망 없는 그 고멜, 그 자식들을 다시 데려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6장 6절,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야. 제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제사를 드리는 거 원치 않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태워 드리는 제사, 그게 뭐예요? 번제, 우리 희생이에요. 헌금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영적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살라. 이스라엘이 무섭게 범죄하고 부정한 열을 지은 고멜과 같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가늠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뭐 구제할 수 없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절이 아니라 회복을 촉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아버님하고 무척 힘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맨날 당구치고 밤늦게 들어오고 아버지 말을 안 들었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러놓고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 부자 간의 정을 끊자. 우리 아버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끊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제가 어떤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부모가 자식을 보고 이놈아 너 호적에서 파내자. 파세요. 아니죠. 부자 간의 정을 끊자. 그 이야기는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회복, 우리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리고 회복하자.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분임을 알며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